네, 이어지는 마켓 전략 GFM 투자연구소 이준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5일장이 얼마 남기는 했지만 네. 이제 우리는 발 빠르게 6월장을 준비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쭉 살펴보면 뭐 국내 증시의 체감의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미국 뭐 지수도 그렇고 원자재 가격도 그렇고 네. 자산시장 전반적으로 에브리싱 랠리가 과연 6월장 그 이후에도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떤 시각으로 좀 보세요? 네. 뭐 이제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오른다 하는 차원에서 에브리씽 랠리 그러다가 이제 또 모든 곳에서 다 오른다 모든 나라에서 다 오른다 해서 에브리휘어 랠리 네. 거기서 딱좀 섭섭하거나 예외되는 게 한국 네, 그러니까요. 혹시나 싶어서 아침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5월 들어서 지수가 네. 글로벌 증시의 대부분이 다 상승이고 어떤 데는 뭐 급등이고 이런 와중에 마이너스를 보이는 나라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무슨 뭐 러시아 뭐 마이너스 0.06인가 해서 거의 뭐 보합 수준이고 몇 군데가 있고 뭐 브라질 눈에 보이고 뭐 태국 보이고 이랬는데 우리 코스닥이 아직까지 마이너스 네. 2%더만요. 그러니 그 에브리에서 제외되는 뭐 그런 상황 하에서 지금 이제 미국도 보면은 이 기사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은 5월 20일 날 한국경제신문에서의 이 기사인데요. 요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이제 바이든 정부가 또돈 풀기로 경제 연착륙을 한번 유도해 본다. 그런데 돈을 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우려도 있다 하는 얘기인데 그때 이두 개의 그래픽, 요거는 이제 미국 재무부 현금 보유액, 이른바 뭐 TGA라고 하죠. Treasury, 미국 재무부의 General Account에서 연준에 마치 우리 통장 열어놓고 그냥 돈 넣었다 뺐다. 가끔씩 마이너스 통장도 쓰고 하는 그런 네. 것처럼 하는데 요게 4월 말 9,295억, 뭐 9,296억 달러 정도 되던 게 5월 들어서 한 보름 남짓 되는 사이에 여기까지 와서 2,200달러 넘게 풀었다는 겁니다. 재무부 현금에서 이만큼 줄었으니까 이게 어떻게든 시중으로 풀려나왔다는 네. 것이고. 자, 그렇게 해서 또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도 보시면은 GDP 대비 마이너스 뭐 10%, 20%, 30% Y축을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코로나 왔을 때 엄청나죠. 이때 막 꽂아줬던 트럼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고 뭐그 좌우지간 그때 꽂아줬던 돈들이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그 돈들이 다 지금 주가 끌어올렸고 뭐 코인도 끌어올렸고 임대료도 끌어올렸고 뭐 그렇게 볼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다시 이제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재정 지출을 확대한다 그 네. 얘기죠. 그 얘기인데 이거 지난주 금요일 날 보여드렸던 슬라이드 아닙니까? 그래 지난주 목요일 날 다우지수 30개 종목이 다 빠졌고 이렇게 600포인트 빠지는 이 날이었고 그런데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결국 어제는 미국 뭐 휴장을 이제 했으니까 이 정도 음봉 나왔으면 그래도 이렇게 여기서 빨간 봉우리 좀 네. 키가 절반이라도 회복하는 게 통상적인 흐름인데 이날도 그냥 거의 제자리 걸음이죠. 제자리 걸음인데 이렇게 보시면 빨간 거, 파란 게막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데 기술적 반등은 미미했고 금요일 날이 장도 희한해요. 나스닥인데 목요일 날 같이 이렇게 안 좋았고 그러고 나서 나스닥은 금요일 날 그래도 1.1% 지수는 반등이 네. 나왔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상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애플이 1.66, 엔비디아 2.57%, 메타 2.67%, 뭐 테슬라 3.17, ASML 2.35%. 뭐, 이런데, 어떻게 1.1%밖에 못 오르죠, 지수가. 그럼 나머지 나스닥 다 빠졌다는 종합지수에 거죠. 포함되어 있는 나머지 종목들은 얼마나 부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왜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고, 왜 바이든 정부는 또돈 풀기와 뭐 국고채 바이백 같은 걸 통해서, 그리고 QT 규모를 줄이는 600억 달러씩 양적 긴축을 하다가 이걸 350억 달러로 하겠다 하는 얘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만큼 시중에서 250억 달러씩을 덜 빨아들이니까 네. 그만큼 유동성이 이렇게 뭐 공급되는 효과라고도 볼수 있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슬라이드도 재밌죠. 블룸버그에서 기사에서 제시된 차트입니다만 지금 뭐냐 하면은 미국 기술주들의 PER, PER가 이 정도 오면 2020년에도 그랬고, 21년에도 그랬고, 23년에도 그랬고, 요 28.3배 정도 가면은 늘딱 꺾이더라 하는 걸리죠. 얘기입니다. 네. 근데 현재 지금 28을 살짝 올라섰잖아요. 네. 뭐 5년 평균치는 한 24.
그리고 이 하단은 뭐 한 18 정도에서 이런 상황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PR이 이 정도 왔다 하는 의미는 결국 약간 시장의 미국 증시도 밸류에이션은 약간 부담스럽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장이 안 빠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뭔가 실적 성장을 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한계적인? 실적이 네. 개선되든지 아니면 이 시장에 돈이 더 들어와서 멀티플을 갖다 계속 네. 유지하든지 뭐 그런 식입니다.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블룸버그 같은 데서 나온다는 얘기는 월가의 매체들도 유력 매체들도 보기에 더 가기에 좀 부담스러운 레벨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채권 시장이 되었건 주식 시장이 되었건 꼰대들이 말이 많잖아요. 저 같은 꼰대들이. 뭐 JP모건의 제이미 네. 다이먼, 채권 시장 같으면 빌 그로스 다 이제 현역이라기보다는 이미 물러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재정 적자가 어떻게 될 것 네. 같고 걱정스럽고 뭐 시장이 이런 얘기 자꾸 하고 네. 있고 젊은 사람들은 아우 저 꼰대들 아. 세상 바뀌는 거 모르고 말이야. 전 꼰대라기보다는 투자의 고수들에 대한 생각이라고 인사이트라고 봅니다. 네. 지금 뭐 세상 바뀌는데 지금 AI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이야. 네. 벌써 뭐 버블 운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딪히고 있는 거죠. 부딪히고 있는 와중에 네네. 자 지금 다우 지수에는 30개 종목이 나스닥 100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30개 종목이 어떻게 보면 모든 산업을 다 포괄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부터 이렇게 시총 큰 순서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융업 쪽의 대표 JP모간. 이 상황이에요. 지금 보니까 껄쩍지근한 겁니다. 거래량을 보나 뭘 보나 이렇게 올라는 가고 있는데 이 이격이 자꾸 커지고 있으니까 네네. 이걸 갖다가 어쨌거나 바이든 정부, 바이든 입장에서는 바이든 측에서는 11월까지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11월까지 유지를 하려면 이게 좋기는 뭐 네네. 예를 들어 6, 7월 정도에 좀 조정받고 뭐 9월, 10월 대선 전에 또 확 고점 열고 하면 좋겠는데 마음껏이 그렇게 안 되니까 급하게 예, 네. 데일리 이런 상황. 그다음 맥도날드 이제 먹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세트 먹던 거 그냥 단품 먹어야 되겠고 패트 두 장 넣던 거 한 장만 넣어서 먹어야 되겠고 뭐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김밥 한 줄 5,500원 하면은 헛거리죠. 우리도 네. 예, 그런 상황이 됐고 요런 그림. 그다음 나이키 한번 보시죠. 이제 나이키가 아니고 이제 나이스 이런 거 신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보잉은 요즘 이날 그거 했었죠. 우리 연간으로 현금이 보유 현금이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 네. 천하의 보잉이. 뭐 이런 상황이니 경기가 보이는군요. 네. 얼핏 보면은 야 이제 빠질 만큼 빠진 거 아니야 이런 대형주들도 네. 싶은데 이 정도까지 얘는 또 이래서 불안해 보이고 얘는 여기서 불안해 보이고 얘를 보면 더 밀릴 때가 있겠어? 더 밀릴 때 있겠어 싶은 와중에 어쨌거나 증시를 붙들어 메려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와중에 이거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빌이에요. 단기물이에요. 만기 1년 이내. 이 비중이 너무 크죠. 이 막대기 자체도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트럼프 때도 너무 많이 네. 나라 빚을 갖다 키웠지만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키웠는데 그 와중에 맞아요. 파란색이 이 본드 장기물보다도 훨씬 더 많아졌잖아요. 그 와중에 이거 보세요. 당연히 빨간색의 10년물 금리가 수익률이 2년물 같은 아니면 1개월짜리 만기 4주짜리 이런 것보다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거 지금 뒤집어졌잖아요. 2023년 한 22년 한 이 무렵부터 11월 이 무렵부터 뒤집어졌는데 네. 2년 5년이 아니고 심지어 1개월짜리도 뒤집어졌는데 자 지금 미국은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재무부는 이런 초단기 국채를 발행해 단기 재정정권 발행한 돈으로 이런 걸 갖다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국채 바이백을 하겠다는 거. 이거 상식을 벗어나요 저는. 더 비싸게 조달해가지고 이걸 하는데 그래도 강행하겠다는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6월에 이 부분 넘지 않아야 되고요. 4.6% 네. 우리는 뭐 이 정도 아닐까요? 여기서 코로나 때 올라갔던 거에 61.8%에서 멈췄으니 이 그동안 빠졌던 거에 또 61.8%까지는 그게 계속 말씀드리는 2860 어라운드입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가면서 우리 환율 지금 1350 트라이 중이고 그리고 1330도 한번 트라이 하는 와중에 저기까지 가는 아하. 그래서 아직은 미국 믿고 가보자. 던지지는 않겠다. 네. 그래요. 그래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크게 빠지지는 않고 크게 있는 상황이긴 하죠. 예. 돈은 풀고 있고 부담스러운 네. 구간은 맞지만 그래도 믿고
팔 때는 아니다라는 또 현상에 대해서 네. 또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